장기적인 파트너와의 관계, 침실에서의 지루함을 극복하고자 많은 분들이 플레저랩에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면 관계가 루즈함을 느낍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신선함과 즐거움을 어떻게 찾았고 또 극복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섹스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방법은 섹스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데요. 파트너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관계없이 섹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관계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들리지만 사실 실천하면 너무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서로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흥분이 가능합니다. 파트너가 가질 수 있는 환상을 물어보고 또 들어보세요. 각자의 판타지에 대해 탐구해보세요. 그리고 합의하에 서로 동등한 섹스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더티 토크도 좋고 색다른 섹스 포지션도 좋습니다. 나와 상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을 구분지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규칙을 정해보세요. 섹스가 더욱더 즐거워질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요. 침실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일이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관계는 쌍방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태도를 취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상대가 받아들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섹스토이를 사용해보세요. 가볍게 BDSM을 즐겨봐도 좋고요. 나의 파트너가 바이브레이터 하나로도 즐거움을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해보세요. 삶의 대부분 것들과 마찬가지로 욕망 또한 때때로 창조해야 합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곳은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 단순한 일탈이 새로운 종류의 욕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같은 식사도 수년에 걸쳐 하다 보면 지루해지듯이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파트너가 일상을 바꾸고 그것에 양념을 더할 때 섹스는 더욱더 즐거워질 거예요. 섹스나 섹스토이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더 나은 섹스 라이프를 위해 기쁨 연구소 플레저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 풍우도 안녕, 우리 꾸준히 안녕.